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별 신당입니다. 23년도를 진짜 조심해야 되는 삼재. 조금 더 조심하자. 네, 그러니까 원래 삼재는 조심해야 되잖아. 조금 더 그냥 돌다리도 조금 더 두들겨 보자. 지띠가 안 좋은 게 나왔어. 28살 병자생 지띠입니다. 아마 작년에 되게 좋았을 거예요. 승진이 됐든 내가 뭐 하고자 하는 거에 됐든 되게 아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1도 그런 걸 못 느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냥 그잖아. 작년과 조금 다르네. 작년에는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는 이게 쉽게 하면 이게 안 통하네. 내가 계속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있잖아. 출장도 내가 작년에는 운 좋게 한 번밖에 안 갔는데 올해는 3~4번도 가야 되고 왜 출장 싫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디 뭐 해외가 됐든 어디 나가야 되는 게 싫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그런 거 같아. 많이 움직여야 된다. 근데 그 움직이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길을 잡아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반면 아 내가 올해는 몸이 조금 안 따라주는데 더 많이 움직여야 되네? 그게 싫을 수도 있고 그냥 그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이에 의한 유동이어서 내가 막 나서서 할 게요가 아니고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거기서 조금 좀 피곤하다? 그냥 그런 거 그냥 건강을 좀 더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24살 경진생 용띠. 얘는 또 어리네. 네네네. 올해는 용띠가 내가 저번에 용띠 찍었을 때 여자들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는 오히려 반대 이제 남자야. 아까 내가 여자애들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남자야. 24살이면은 대학생일 수도 있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취업을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졸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좀 취업의 문이 어리기는 한데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좀 빨리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조금 다친다. 취업의 문이 좁다. 조금 이게 힘들다. 이 어린 친구일수록 솔직히 요즘 애들 보면은요 짧게 일하고 돈 짧게 버는 것도 좋아요. 그다 보니까는 조금 이 직업의 문이 조금은 좁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조금 더 뛰어서 60세 갑진생 용띠이신 분들요. 네. 아 우리가 옛날에 60 하나 넘기기 힘들다는 표현 많이 썼죠. 그래서 환갑잔치를 꼭 했잖아. 그래서 많이 아플 것 같아. 아 2~3년도에는? 네. 그래서 몸 관리, 쉽게 말하면 건강 관리를 조금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거는 이제 또 단적인 얘긴 한데. 네네. 갑진생 분이 왔어요. 근데 내년에 신점으로 그 개인을 봤는데 너무 안 좋아. 안 좋아요. 삼재풀이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삼재풀이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그나마 좀 조심하자는 의미인 거지. 삼재풀이고 홍수맥이고 그런 거 자차라는 게 어쨌든 우리가 구세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크게 다치고 조금 덜 다치게 해주는 거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교통사고 나서 폐차가 되고 죽어야 될 목숨이 뼈만 부러졌다. 차는 마트엔 갔지만 끝났다. 얼마나 다행이냐. 생각이 차이잖아.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하느님 할아버지 뭐 조상님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빌어야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차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든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근데 안 좋다고 했는데 아 내가 올해는 건강검진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했는데 진짜 뭐가 안 좋은 게 빨리 발견이 됐어. 땡큐.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잖아. 맞아요. 그것처럼 60이 넘어가 합비생이신 분들은 내년에 건강검진을 조금 많이 조금 하셔가지고 많이 요즘은 또 막 이렇게 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요 피검사도 꼭 하시고 피순위가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장 내시경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쪽이잖아요. 대장님 이렇게 밑에 쪽이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해서 꼭 그 검사를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은데 뭐가 발견되면은 빨리 치료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는 건강에 좀 유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네. 선생님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3년 네네. 삼재 중에 가장 운이 좋은 나이거든요. 가장 운이 좋은 나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그러는데 지금 쥐띠하고 네. 그 다음에 원숭이띠보다는 네. 신기가 있고 없고 또 가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용띠는 복을 복이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또 기사회생을 하고 망조가 드는 사람들은 좀 힘이 들고 다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개인마다 오시는 분들은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23살 무진생은 네. 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아 경진생이네. 네. 23살 경진생은 운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복삼재. 네네, 복삼재 운이 있어요. 아... 네. 경진생들은 올해는 23살, 내년에는 24살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졸업하는 운세, 또 취직 이런 부분이 또 원활하게 또 이제 준비를 하게 되면 가을 수전에는 운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나이 있을까요? 다른 나이는 35살 무진생. 물론 이제 기로에 서 있어서 내가 이래야 될 건가 저래야 될 건가 조금 고민을 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35살 무진생은 내년에 36살이잖아요. 36살인데 그때는 그래도 앞으로 전진. 그래서 37살 성주운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36살에는 운이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또 마흔, 올해는 47살인데 내년에는 48살이잖아요. 병진생 용띠 같은 경우는 몸수를 조심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병진생 같은 경우는 신가물들이 많아요. 신기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몸이 많이 아프라는 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모 아니면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쥐띠들은 그닥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없고요. 네. 인간 구설 조금 조심해야 되고 몸 아픈 수 조심해야 되고 또 반면에 우리 신의 끼가 많으신 분들은 원숭이들도 내년에는 조금 치고 나가는 운세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원숭이띠, 쥐띠, 용띠 중에는 용띠가 복삼재가 조금 많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결 판단이 나라는 수가 들어왔다고 봐요. 이 3대인데도 대박 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많이 있지는 않은데 특별 케이스들, 예를 들어서 조상의 공덕이 많이 닦여 있어서 조상이 돕는 운세, 예,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용띠들이 많이 조금 주춤하다가도 치고 나가는 운세,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제자들도 삼재가 많이 타거든요. 힘들었던 제자들은 원숭이띠는 조금 활성화가 된다, 신의 눈을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활성화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띠인데도 제자의 생활을 하는 원숭이 띠들은 활성화가 되고, 또 이제 평민의 삶은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니 몸수 조심하고 무리수를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숭이 띠들은. 그리고 용띠는 괴특했던 발을 좀 던지는 수가 들어와 있어라. 그래서 조금은 대가 세다 그래요. 사주가 좀 세다 표현을 하는데, 뭐 아니면 도다고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4살에는 취직하는 운세가 들어와 있으니 목표 한 지점에 조금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증을 따는 운세, 취직하는 운세가 들어와 있고, 또 31살은 내가 운기가 조금 열어지는 임신생 원숭이띠인데, 또 원숭이띠 둘 중에서도 제일 그래도 운이 조금 상승 기류에 조금 처해 있다.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5살 무진생들도 이동수가 조금 있어라 소리가 나오니 잘 타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라 소리가 나오거든요. 혹시 이제 또 시청자분들 자체가 이제 50대, 60대 분들도 생각보다 네네네네. 많으신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딱 운기 좋은 나이, 운기 좋은 나이는 딱 하나만 꼽자고 하면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현재 51살, 내년에 52살 임자생들은 몸 아픈 관세를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이동수 변동수는 있으나 심사숙고해서 개묘년에 이동하는 것보다는 갑진년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움직이는 수는 개묘년보다는 갑진년에 이동을 하는 수가 문서운이 들어와 있으니 개묘년에는 힘이 들고 갑진년에는 운세가 상승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임자생들 내년에 52살은 그리고 55살은 무리수를 패를 던지지 말아라 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퇴양난이다. 그래서 안 움직이는 게 상책일 것 같아요. 55살에는 건강 수를 조심해라. 그러면 내년에는 56이지 55살이 무신생 원숭이 띠니까 조금 안 좋고, 올해는 59수인데 내년에는 60살, 60살 갑진생이다. 그래서 여기는 운세가 조금 좋은 걸로 비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는 운세가 들어와 있고, 갑진생은 내년에 60살이 되면서 61 갑진년에
61 환갑 성주 운이 들어오면서 좀 정리 정돈을 조금 하는 운세가 들어왔어라. 그래서 버릴 수는 버리고 버릴 패는 버리고 새로운 거를 조금 투입하는 운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갑진생 용띠는 조금 좋다 표현을 하고 싶네요. 네, 올해는 지금 이번에도 이태원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져가고 참 안타까운 지금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네, 나라가 지금 가만히 보면 돌아가는 운세가 흉흉해요. 그렇죠? 작년에는 불이 많이 나서 조금 힘들었고 올해는 또 물난리가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지금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해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올해 삼지의 운이 들어온 사람이나 코로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일단락이 조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들이 지금 침범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작년, 재작년처럼 코로나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그렇게 어려운 관세보다는 조금 낫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올해는 특히 더 삼재운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무리수를 조금은 던지는 패는 조금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 다들 안 좋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거는 아니니까 조금은 무리수를 조금 피해서 좀 조심을 하면서 두드려 보면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다들 조금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해도 만시 벼락당 진칭인 동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2023년에는 어떤 분들이 악삼재고 어떤 분들이 복삼재일까? 참 이게 복삼재, 악삼재라고 하는 게 띠별로 나눈다기보다는 그 삼재에 속해 있는 나이마다 삼재가 솔직히 다르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냥 큰 틀로 놓고 보자면 솔직히 나는 이제 원숭이 띠니까 잔나비 띠를 악삼재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 내가 종이에다가 써놓은 것만 놓고 보면 원숭이 악삼재 이렇게 써놨는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무난한 건 쥐띠로 보여요. 무난한 건 쥐띠로 보이지만 그래도 뭔가 딱 복삼재랑 악삼재로 나눠놨을 때 이게 솔직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대로 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좋은 건데 다 어떻게 뭐 복삼재 악삼재만 있겠어요. 근데 일단 원숭이를 악삼재로 뽑은 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배신이 되게 많다 그래. 배신 사람으로 인한 배신, 사람들과의 뭔가 관계에 있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배신당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 그러고 뭔가 내 것을 자꾸 뺏긴다라 그래. 내 능력치라든지 나의 재산이라든지 나의 사람이라든지 나의 감정이라든지 뭔가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 내가 했던 계획들 역시도 누군가한테 뺏겨서 어찌면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움직이시는 일들이 좀 많으실 수 있다라 그러시고 금전이 계속 새나가요. 금전이 새어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 올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그런 걸 좀 조심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나 중년이신 분들이나 말년이신 분들이나 다 똑같겠지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속은 되게 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 겉으로는 항상 웃고 있지만 속은 여리신 분들, 그리고 내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내가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앓고 가면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신데 원숭이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올수전에 우울증 같은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 돼. 삼재가 들어올 적에 내가 악삼재로 뽑은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정신적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뭔가 안 좋은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뭔가 집 밖으로 나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움을 느끼고 하는 일에 대해서도 뭔가 인정을 받고 싶지만 그 인정을 받을지 많지 내가 막 뭔가를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막 움직일 만한 에너지도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좀 자해라든지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악삼재로 뽑은 이유는 다른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우리도 사실상 눈 가리고 귀 닫고 있으면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일들이 없는데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신경도 참 많이 쓰고 주위에서 뭔가 하는 제스처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얼굴의 표정, 뭔가 말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제스처나 표정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뭔가 나를 좀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부분들, 이게 상대방이 생각하는 거랑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뭐 이사님이 날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원숭이한테 저 사람이 나 불편한가? 내가 뭐 잘못했나? 나 말하면 안 되나? 약간 이렇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올 한 해 시점에서는 이러한 기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원숭이띠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좀 건강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 바깥으로도 좀 많이 돌아다니시고 조금 내 자신을 많이 이해해달라는 거, 내 스스로를 좀, 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한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삼재 기간에. 그래서 금전도 중요하죠, 건강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우리 원숭이띠들은 그런 것들만 잘 견뎌낸다고 한다면 올해 꼭 삼재 앞에 악삼재를 악이라는 이 글을 안 붙이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악삼재를 갖다 붙인 거고, 그래도 뭔가 복삼재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용띠인 것 같아. 용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막 그래요. 관제고설도 있고 입설고설도 있고 사람들과의 시비고설 수도 있고 싸움 수도 있고 막 폭행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금전의 손재 수도 분명히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근데 다만 용띠분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시점, 그리고 삼재 시점, 내년의 삼재 시점에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발빠르게 뛰어다니시는 걸로 보여. 내가 그만큼의 결과치를 얻지 못할지언정 내가 지금의 처한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에 대한 인정을 분명히 받으실 수가 있으시다라 그래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축하받을 일이 있고 인정받을 일이 있다라고 하시니,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삼재라고 해가지고 크게 탈 잡을 건 없어. 용띠 자체의 기운들에 워낙에 뭔가 그런 시비고설, 입설고설, 싸움 이런 수전이 많은 거지만 삼재 때는 그런 게 증폭이 돼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만 내려놓고 다른 부분으로 눈을 좀 돌린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충분히 내가 상승수가 있고 올라가실 일들이 있고 금전의 향상수가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분들 같은 경우에 복삼재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사람 살아가기 마련이더라고요. 사람도 어찌됐건 제자라고 하지만 이 제자도 사람인지라 한치 앞을 몰라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언제 좋은 일이 벌어질지, 언제 나쁜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오고 나면 또 좋은 일이 온다고. 이 삼재에 힘든 것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좋은 기운들이 또 들어오고 우리가 행복한 일들, 웃음 짓는 일들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이 시점에 잠시 잠깐 힘들더라도, 저도 삼재예요, 저보고 힘내세요.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요. 저도 삼재니까 우리 같이 이 힘듦을 헤쳐나가 보자고요. 그래서 진짜 다른 띠들한테 보여줘요. 우리 삼재 이만큼 견뎌냈어, 해냈어, 우리 이겨냈어 하고 다 같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지금의 삼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해동안신 벼락당 찡찡이 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